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오늘은, 공구계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인 크레텍 책임이라는 곳을 왔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도 열심히 하면서 이 크레텍 회장님께서도 저희 영상을 자주 봐주셨는지 저에게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강연을 열심히 한번 성공적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유튜브 채널 공구 브라더스를 운영하고 있는 공구 브라더스의 이과장 이상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강연은 처음인데요. 그래서 여기 대본을 다 적어왔는데, 원래 이제 강연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에서 이제 대본 없이 말씀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첫 강연이고 강연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요 대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연의 주제는 앞에 보시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통한 마케팅 효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루하루가 거의 똑같이 아니면 비슷하게 가실 건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른 건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한 번만 평상시에 하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는 전부 다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고, 이제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이제 유튜브의 파워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아니면 어딜 가더라도 찡찡대더라도 유튜브를 틀어주고 있고, 아니면은 스포츠, 정치, 연애, 예능 등 영상을 보기 위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유튜브가 지금 재생되고 있고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튜브라는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늘어날 거고, 그만큼 유튜브의 영향력도 앞으로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년 전, 이제 만 1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구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하기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9년 전에 처음에 공구상가에 이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종류도 너무 많고, 근데 진짜로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84년생인데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인터넷의 문명의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제품이 있더라도 찾아보고 검색해서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많은 제품들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이 공구를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시고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구가 어떤 이름을 가진 공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보다는 이 공구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조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때는. 근데 이제 모델을 검색하거나 어떤 제품을 검색하면은 인터넷에 잘 나오는데, 이걸 내가 지금 조립하려고 보니까 인터넷에 잘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찌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된 첫 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장사도 좀 할 줄 알게 되고 제품들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정말로 감사하게도 가게 매출도 조금씩 늘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딪히는 게, 맨날 오시는 분들께서 야, 인터넷에는 얼만데 너희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오신 공구상과는 조금은 다른 게,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저랑 제 동생 이렇게 젊은 혈기 두 명이서
아무래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부딪힐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공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가격을 인터넷 가격을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맞춰서 팔 수 있을까? 그 시점에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매입을 어떻게든 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레텍 책임 CTX를 제가 그때도 자주 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는 게 이제 그 중에서도 한 소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매입을 잘한 것은 이미 판매한 것과 같다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와닿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저 나름대로는 매입에 몰두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매입을 잘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구상인데도 불구하고 수량을 많이 받아야지만 메리트가 있는 단가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희 가게 기준에서는 무리를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매입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제품들도 그 당시에는 매입을 잘한 게 맞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심지어 아니면 3주만 지나도 저희가 그만큼 많은 물량을 치내면서까지 받았는 금액이 낱개로 받아도 그 금액으로 돌아다니는 현상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실망도 너무 컸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저희 가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 딸에는 정말로 많이 무리를 했는 거였거든요. 그때 들었는 생각이 이렇게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 같다. 앞으로는 더해질 것이고 꼭 지금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처럼 공구상에서도 규모가 작은 공구상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정말로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새벽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유명해져 보자. 내가 브랜드가 되어보자. 나를 보고 공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그 결론을 이어주는 매체로 제가 선택했는 게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제가 많이 알려주고 유명해진다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구라는 좀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공구가 필요한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려고 보니까 공구를 비교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공구 저런 공구들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 생각보다 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매입을 해야 했고 사용하고 보여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상을 찍을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렵지만 일단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2층에 저희가 이제 창고로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전부 다 뜯어내고 직접 화이트 월넛을 받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만들었죠. 네. 이제 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처음으로 업로드된 영상이 공구 브라더스의 드릴이란 주제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드릴을 주제로 첫 영상을 올린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하고 정말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드릴을 판매할 때 정말 많이 부딪혔는 게 구매하시는 구매자분께서 드릴에 대한 종류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임팩 하나 주의소. 그 임팩이란 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소비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게 그냥 임팩이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드릴의 종류가 어떻게 나뉜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드릴을 써야 할 것 같긴 하는데 어떤 드릴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드릴에 대한 영상을 제가 가장 먼저 올렸었어요. 제가 업로드한 영상의 대부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여러 명의 소비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분들 혹은 공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아시게 된다면 내가 지금 사용할 공구가 어떤 거를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공구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계속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예초기에 관한 영상을 처음으로 제작했는데요. 진짜 한여름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의 반나절 이상을 모기한테 뜯기고 땀도 정말로 많이 흘리면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예초기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라는 공간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터라 그런지 처음으로 조회수가 10만이 넘고 20만도 넘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기분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웠거든요. 이 예초기 편 영상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영상인데, 영상 제작 과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 대본이란 걸 적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대본 없이 영상을 찍어도 봤는데 NG도 많이 나고, 그리고 NG가 나면 좀 전에 내가 말한 대사를 잊어버려서 또 NG가 나고, 그래서 이제 대본인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었는데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일단 저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를 마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과를 마치고 바로 시작할 수만 있어도 조금은 수월했을 텐데, 이게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사랑하는 두 딸들이 있기 때문에 두 딸들과의 시간이 저에게는 유튜브보다 더 소중한 일이다 보니 애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같이 씻기고 책도 읽어주고 두 딸을 재우고 나서부터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빠르면 하루 만에,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이틀 3일 만에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촬영을 하는 날에는 또 새벽까지 촬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제 휴무를 반납하고 그날 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찍는데 제작비도 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예초기 영상을 산골짜기에서 새벽부터 오후까지 찍고 내려오는데 정말로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아 진짜 힘든데? 아 이거 효과도 없는데? 계속 해야 되나? 그때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정도가 다 돼갈 텐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다 놓고 싶었어요. 이게 차라리 누가 시켜서 하는 거면 아 이제 진짜 못하겠습니다, 제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저 혼자서 시작한 거고 저 혼자 진행한 거다 보니까 어디 말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하는 공구를 모두 사비로 사서 촬영을 하다 보니 지출도 만만치가 않았고, 저희 가게를 위한다는 일을 핑계로 더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모든 면에서 정말로 힘들었는데, 근데 예초기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조회수가 빵 터진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연달아서 유튜브에서 수입도 들어왔습니다. 40만원 정도라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제 힘든 이 감정들을 한 번에 다 씻어주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끼리 하는 말로 키보드에 G를 뺐습니다. G를 이제 영원히 저는 지지를 치지 않을 거라고 G를 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을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희 채널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물어보세요. 영상은 어떻게 찍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촬영하고 시나리오 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편집하는 것 또한 촬영하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앞에 앉아 계시는 저희 감독님께서 이제 4대에서 많게는 5대 정도의 카메라로 촬영한 이 영상들을 모두 뽑아서 편집을 하려면 10분짜리 영상 기준 8시간 정도의 편집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화질을 좋은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용량도 굉장히 크고, 이게 또 일반 컴퓨터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잘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튜브 채널의 색깔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계속 한 편씩 찍어 나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야 이제 가게 매출 많이 올랐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쉽게도 저희 가게 매출과는 연관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물건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가게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상진이라는 기업을 다들 잘 아실 텐데 거기서 취급하는 금융이라는 절단석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제품이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렸다기보다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상진이랑 거래하는 모든 공구상에서 그 제품이 주문량이 거의 한 10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는 거예요. 상진이랑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그렇게 정말로 많은 제품을 주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공구를 유통하고 있는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서 직접 가서 영업하는 거 못지않게 유튜브라는 공간이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스탠리 디올트의 이제 스탠리 앤 블랙앤데커의 스탠리 10.8 콤보 드릴 세트를 제가 협찬 없이 그냥 스스로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이 제품이 디올트 본사에서는 악성 재고였습니다. 그리고 단종시키려고 했는 제품이었고 근데 저희 영상 조회수가 지금 40만이 가 있는데 이 제품이 제 영상을 올리고 이틀 만에 전량 소진이 되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단종시키려고 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또 수백 대가 들어왔는데 또 하루 만에 들어오자마자 다 품절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설명과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악성 재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설명과 홍보만 잘 되더라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모든 공구 브랜드에서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시고 영상 의뢰를 제작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상은 업로드 할 거고요. 공구라는 제품이 종류와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공구들도 워낙 빠르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공구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제가 설명해드림으로써 자기가 지금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적재적소에 맞게끔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공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구 브랜드들이 항상 저희 공구상에 그리고 저희 가게에 영업을 옵니다. 이 제품 진짜 좋다. 이 제품 쓰면 딴 제품 못 쓴다. 아니면 이 가격에 이만한 제품이 없다. 이런 말들로 많이들 영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자기 브랜드, 자기 제품을 열심히 홍보하고 싶은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공구 브랜드에서는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동시에 그 브랜드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사용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용 후기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를 토대로 수정 보완을 하고 다음 제품에는 좀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영상도 계속해서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짧지만 유튜브 업로드를 통한 마케팅 효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유튜브가 요즘 대세니까 유튜브를 시작해보세요.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유튜브라는 공간의 활용도가 이만큼 광범위하고 유튜브라는 공간이 주는 효과가 이만큼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금 장사와 연계가 됐던 어떻게 연계가 됐던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유튜브를 접고 또 유튜브를 광고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진화된 유튜브이고 진입하기 늦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늦지도 않거든요. 혹시라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단 그냥 한번 시작해보세요. 조금만 부지런하게 따라하고 배운다면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제작함으로써 다른 다양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얻은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또 어떠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용기와 마음만 갖추어져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올려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채널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오늘 제 이야기가 별건 없습니다. 그냥 공구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란 걸 생각하게 되었고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이 좀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평상시와 다른 생각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